일본을 탈출한 칼로스 곤 전 닛산 자동차 회장이 말한 자신의 탈출 비법이었습니다. 곤 전 회장은 12일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도 데 상파울로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난 11월 한 달간 모든 탈출 계획을 빠르게 결정했고 조직했고 실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일본인들은 준비와 계획, 이해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들은 완전히 이해한 뒤에 빠르게 움직이지만 그 전까진 매우 느리다고 말하면서 탈출에 성공하고 싶다면 매우 빠르게 계획을 짜고 실행해야 한다. 그리고 놀라운 방법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아마 내가 무언가를 준비한다고 의심조차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인은 면밀한 준비와 계획과 이해가 없으면 신속히 행동하지 않는다며 도주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재빠르게 앞지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인은 느리다는 칼로스 곤의 말은 지금의 일본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느리다고 평가받은 일본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한국에 추월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IMF는 일본의 PPP 기준 1인당 GDP를 4년 후에는 한국이 앞지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 한국은 PPP 기준으로 10.2% 성장하지만 일본은 3.7%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입니다. 일본에선 부정적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놀라운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지금부터 일본을 추월하고 있는 한국의 속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BBC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소개하면서 놀라움을 드러내며 경험담을 소개했습니다. 관악구에 있는 한 식당에 들어갔다. 주문을 하면서 타이머를 눌렀다. 2분 20초 만에 반찬이 차려졌다. 그리고 1분 30초가 채 지나지 않아 펄펄 끓는 뼈다귀 해장국 뚝배기가 놓였다. 팁을 주는 것도 아닌데 놀라울 따름이다. 한국에선 그냥 일상적인 신속함이었다. BBC는 한국의 속도에 놀라움을 드러내며 한국의 경제성장의 이유를 빨리빨리 문화에서 찾으며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빨리빨리는 잘 살아보겠노라 바삐바삐 뛰어다니던 절박함이 유전자처럼 굳어진 것이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를 경제대국으로 탈바꿈시킨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다. 너무도 놀랍게도 매년 30에서 40%씩 폭발적 성장을 했다. 생사 철광석이나 수출하다가 가발, 직물 등 공산품을 생산하는 나라로 도약하더니 어느새 가전제품, 유조선, 반도체로 나아갔다. 서두르는 문화 덕에 극히 짧은 시간에 경이로운 경제성장과 산업화를 이룰 수 있었다. 올림픽에서 양궁 사격 등 속사 종목에 뛰어나고 쇼트트랙을 석권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국인들도 요즘엔 느림의 미덕 운운하지만 눈 깜빡할 사이에 휙휙 바뀌는 한국 사회는 여전히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다. 지금 BBC가 지적한 대로 한국은 폭발적인 속도로 성장하여 어느새 가전제품, 유조선, 반도체를 주름잡는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 한국의 빠른 속도는 인터넷 속도에서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LTE 다운로드 속도가 세계 최고로 뉴욕보다 4배, 도쿄보다 3배가 빠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5G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상용화하여 지난해 노르웨이를 제치고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은 올해 들어서야 5G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 가장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는 가전이었습니다. 한때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일본 가전기업들이 몰락하면서 한국의 삼성과 LG가 선두로 치고 나왔습니다. 영국 조사기관 리드 일렉트로닉 리서치에서 발표한 세계 전자산업 5대 생산국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7년 처음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우리나라는 5년간 9%에 달하는 높은 생산량 증가를 나타낸 반면 일본은 이 기간 오히려 2.3% 생산량이 줄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일본의 8대 전자회사의 영업이익을 합친 것보다 2.5배가 넘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은 이미지 센서와 D램에서 일본과의 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이미지 센서를 주름잡은 일본 소니가 하지 못한 1억 800만 화소의 이미지 센서를 선보였고 SK하이닉스는 업계 최고 속도의 D램을 개발하여 한때 반도체 일본의 상징이었던 파나소닉이 반도체 사업을 접는 것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 도발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한국의 속도를 멈추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말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 속도를 멈추게 하지 못하며 탈일본에 대해서도 한국의 놀라운 속도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일본 기업만 만들 수 있다던 고순도 불화수소를 한국은 6개월 만에 만들어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를 놀라 6개월 만에 불화수소를 황급히 수출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 그동안 일본에 의존했던 부품과 소재 분야에서 국산에 빠르게 성공하며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의 유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축구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정준은 한국팀을 이렇게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가장 강하고 빠르고 선수들의 개개인의 능력도 좋다. 그가 경험한 한국 축구팀은 지금 한국의 저력을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프렌프시 영상 제작 과정에서 전 세계 뉴스를 정말 많이 접하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의 뉴스로 영상을 만들기에는 살짝 부족하지만 정말 좋은 뉴스들이 많아 구독자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간략하게 최신 뉴스들을 종합해 전해드리는 푸시뉴스 채널을 개설해 오늘 첫 영상을 업로드하였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모두들 좋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프렌프시, 푸시뉴스 모두 많은 시청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렌프시입니다. 지금 방금 올라온 CNN의 기사가 있는데 일본에 대한 분석이 예리하고 정말 무서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악재 때문에 모든 국가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국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북한, 중국, 그리고 일본 등 여러 나라입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우월한 보건 제도 때문에 판정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자랑하고 중국은 시진핑의 지도력으로 완전히 통제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 정보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검사를 거의 하지 않으면서 판정 결과가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루에만 276명이 판정을 받아서 연일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검사를 확대하면 엄청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 CNN에서 일본은 외출 자제를 근본적으로 못하는 국민이다 라는 충격적인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정말 아베가 엄청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일본인들은 계속 집단 모임과 밀접 접촉을 할 것이고 그 결과 엄청난 후폭풍을 맞이하고 말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2019년 일본 정부의 데이터에 의하면 일본인들의 80% 이상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 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아베와 코이케가 재택근무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청해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CNN에서 몇 가지 이유를 적었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예리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일본인들은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및 화상회의에 익숙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클라우드나 원격 접속 등을 하는 업무가 낯설다는 거죠. 일본에서는 아직도 전자서명이나 자필서명 대신에 회사 스탬프나 인감 도장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일본 노동부에서 중소기업 등이 재택근무를 하도록 기업당 약 7만 7천 달러, 약 9,500만 원의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부랴부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일부터 엉망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문제는 인구의 4분의 1이 65세 이상이고 그들이 대다수 기업의 관리직을 맡고 있는데 컴퓨터에 거의 문외한이라는 거죠. 2018년 당시 68세의 사이버 보안 장관은 자신은 생활에서 컴퓨터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CNN은 일본에서는 이러한 엄청난 디지털 격차가 재택근무를 애초부터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일본인들은 직접 얼굴을 대하고 작업을 하는 대면 작업 문화가 뿌리 깊다는 것입니다. 모든 의사결정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 의논하고 합의하고 통제하는 과정이다 보니 집에서 혼자 있으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거죠. 최근에 홍콩 정부가 공무원들이 원격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를 시작했을 때도 일본은 우리는 불가능하다 라고 말하며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베와 코이케가 아무리 재택근무를 이야기해도 아침마다 러시아워를 이루고 전철에 끼어타서 굳이 사무실로 가야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CNN의 분석대로 꾸역꾸역 모여 있어야 하는 습관이 아예 몸에 배인 일본인들 같습니다. 세 번째, 일본인들의 70%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이유라고 합니다. 애초부터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업종에 일본인 대다수가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외출을 하고 가게를 돌보고 손님을 맞이하고 정리를 하는 일상이 당연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를 이해는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많은 가게들이 파산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인들은 지금 C19에 대한 경계심을 상실한 심리 상태라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서 보여주는 전파 속도와 판정률이 워낙 낮다 보니 스스로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아무리 말려도 집단으로 모이고 사무실에서 함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일본은 유럽처럼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해야 한다.
지금 이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명확하고 결정적으로 메시지를 내려야 한다 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인들의 잘못된 판단력과 느슨한 경계심은 사태를 악화시킬 것인데 이 모든 책임은 아베 정부의 잘못된 정보 제공과 메시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군국주의의 추억에 빠져있는 친모라는 배입니다. 역사를 모르는 죄과를 치르기 위해 언젠가는 천벌을 받겠지만 현재의 세계적인 악재에 대처하는 일본은 스스로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랜 습관도 문제이지만 아베의 잘못된 리더십이 더 큰 문제죠. 결국 거짓된 역사를 가르치고 배우고 고집하는 일본인들의 자업자득입니다.